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에릭과 함께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릭,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효석 아카데미 넷플콘 채널에서만 이제 계속해서 인사를 드리다가. 아, 요즘에 위클리 구루 있잖아요. 일요일마다 써주시는 거. 이거 네. 인기가 상당해요. 많은 분들이 일주일만에, 일요일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데려오신 분이 좀 무서운 분인 것 같던데. 아, 오랜만에 나왔는데, 제가 또 이런 분을 데려와가지고, 아, 약간 좀, 좀 걸리긴 하는데,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제, 나심 탈렙입니다. 아하. 블랙스완으로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현재는 이제 유니버사라는 헤지펀드에서 고문을 하고 계시고, 원래는 수학자였습니다. 네. 수학자였고, 뭐, 옵션 트레이더로도 유명하고,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해서도 상당히 업계에서 유명한 분이고, 그리고 또 성공한 이 작가기도 하죠. 블랙스완이라든지 뭐 행복의 속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베스트셀러들을 집필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행운에 속지 말라. 그리고 그 안티프레자일 뭐 이런 네. 책들이 있죠. 유명한 책이죠, 다들. 그죠? 성공한 이 작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블랙스완의 저자답게 블랙스완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기들을 맞췄는데 금융위기도 맞췄고 코로나도 맞춰가지고 이때 당시 이제 풋옵션에서 수익이 터져서 아. 수익률 4000%를 네. 달성했던 그런 이 전과가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4.0%가 아니고 4000%군요. 네. 오타가 아닙니다. 아, 오타가 아니구나. 네, 네. 그 외에도 이제 이 헬창으로도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SNS를 보면은 종종 이렇게 이 헬스하는 사진을 자주 올리시는데 지금 네. 이게 이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무게가 130kg입니다. 이게 상당한 무게를 또 이렇게 드는 또 내공이 있는 헬창이기도 합니다. 그 에릭은 혹시 이거 데드리프트 몇 킬로까지 합니까? 아, 저는 220까지. 220? 220이요? 아, 네. 아, 이거 데드리프트, 저도 얼마 전에 처음 이제 그 한번 해봤는데, 근데 저는 20kg 하니까 힘들던데, 220kg. 알겠습니다. 네. 때리지 마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나심 탈렙의 얘기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아, 이분이 굉장히 또 어두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2008년 스타일의 이런 위기가, 그러니까 금융위 같은 위기가 또 올 것인데, 또 그나마 좀 괜찮은 거는 주식은 이런 다른 자산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식이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자산 시장이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주식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이게 무시무시한 이 금융위기 같은 위기긴 하지만은 이게 또 건강한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더라고요. 물론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이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또 오는데 이 위기 앞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왜 또 오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15년 저금리 시대의 끝이 도래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나심 탈렙 같은 경우는 15년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15년이 중요한 이유가 15년이면은 이제 입사를 한 이제 푸릇푸릇한 이제 신입사원에서 아, 이제 회사에 많이 이제 경무에 시달려서 피로해져든 초췌한 관리자가 되는 시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15년이면은 신입에서 미들맨이 되는 이 시기인데, 한마디로 근데 이 지금의 관리자들, 그러니까 이제 핵심 실무자들이 15년이면 저금리 시대밖에 겪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신입사원 때도 저금리, 그리고 그 자기가 성장하면서 지금 핵심 실무자가 된 지금에서야 이제 처음으로 고금리 시대를 겪게 되는데, 근데 지난 15년을 돌이켜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성장해 가면서 저금리 비즈니스를 이제 만들었단 말이죠. 부동산을 여러 이제 파생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저금리 기반의 비즈니스를 만들었는데, 나심 탈렙은 이제 이런 저금리 시대가 완전히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고착화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저금리 비즈니스들이 완전히 다 이 무너질 것이다. 나심 탈렙은 이런 저금리 비즈니스를 거품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런 거품은 자가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에서 강력한 위기가 와야지 조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08년 같은 위기가 올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5년 동안 저금리에 익숙하다 보면은 당연했던 것들이 좀 있죠. 예를 들자면은 경기가 안 좋아야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너무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저금리 구간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15년 동안 누적이 돼 버리면 그 괴리가 너무 커져서 경기가 좋아야 주가가 좋은 게 맞잖아. 근데 경기가 안 좋아야 주가가 오른다는 말 속에 연준이 도와주니까요. 연준이 돈을 푸니까요가 있다 보니까 이 괴리가 너무 커졌고, 커진 괴리가 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좋은 말로 할 때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식은 좀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하. 이제 반면 이제 위험할 것 같은 자산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부동산을 뽑았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모기지 금리만 봐도 3%대에서 금리가 인상하고 지금 모기지 금리가 거의 뭐 두 배 이상 올랐는데.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지금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지금 이 비율이 더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이 훨씬 더 높은 상태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 지금 대출 상환 부담도 훨씬 더 높지 않겠습니까? 주택 가격도 더 높아 금리도 훨씬 더 높아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심 탈렙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이런 괴리를 견딜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거의 한 뭐 4분의 1 토막이 나야지 뭐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부동산이 지금 가장 위험한 자산시장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동산이 좀 걱정된다. 뭐 상업용 부동산이든 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터지거나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부동산이 문제다 이런 부분은 아니다 부동산은 문제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이 스타트업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VC를 뽑은 건데 이제 스타트업 이런 VC 투자도 결국은 이제 저금리의 산물이라는 거죠. 지금 이 분기별로 벤처캐피탈의 투자 총액이 얼마나 어떻게 변했나를 보여주는 건데 네. 이제 올해 1분기가 이제 이 전년비로 따지면은 50% 이상 이제 반토막이 났거든요. VC의 투자 규모가. 근데 이제 나심탈랩은 이 오히려 지금 보시는 이제 21년 뭐 22년 이 구간이 오히려 잘못된 거고 올해 들어온 게 이제 금리에 맞게 정상적으로 이 저금리 비즈니스가 조정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이 저금리 시대의 거품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회사들이 현금을 팔았대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우리가 지금 적자 기업인데 미래에는 우리가 돈을 벌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유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는 현금 흐름이 생길 거야라고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팔았는데 근데 이 VC 비즈니스 이 스타트업은 아 우리가 미래에 투자를 받을 거야라면서 오히려 미래에 받을 투자를 팔고 있다. 아. 네.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 미래 현금을 파는 것도 아이, 웃긴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심지어 미래에 받을 투자를 팔고 있으니 아하. 이게 정말 이 저금리 비즈니스의 거품이 아니고 뭐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저기 다음에 너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 있어 들어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나중에 투자 받을 거니까 들어와 이런 건데 아,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크립토를 뽑았는데 네. 이 나심 탈렙 하면은 크립토의 가장 적대적인 사람으로도 원래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 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 이제 코인은 종양이다. 왜 종양이냐면 종양이 이제 자가 증식을 멈추면 죽는데 코인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품을 키워나가는 걸 멈추면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앵커들이 너무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네. 아니 왜 이렇게 코인을 비판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 나심 탈렙 같은 경우는 코인은 자기가 봤을 때는 가치 없다. 지불 수단도 아니야. 인플레이션 해치도 못해.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심지어 이 코인을 사람이 돈 세탁으로 많이 쓴다고 하는데 네. 내가 봤을 땐 이건 돈 세탁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인이 지갑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제 입출금 내역이 있으니까 그것만 알아도 이제 기본적인 통계 지식만 있으면은 그 유출을 해가지고 돈 세탁 이 루트를 추적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저는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돈 세탁도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추적이 그쵸?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코인이 또 컬트화 되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코인에 대한 일종의 이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팬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믿는 이 비트맥시라고 하죠. 그분들과 네. 또 이더리움을 믿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막 싸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좀. 비트에 대한 이런 이념이 있고 이더리움에 대한 이념이 있고 근데 이제 나심 탈렙이 봤을 때는 아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컬트 이런 이념과 자본주의는 상극이다. 그러니까 이념과 자본주의는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코인이 이념화 됐다는 거는 이제 이 자본주의에서는 매력이 없어졌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이제 코인을 하락할 이유로 뽑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앵커가 듣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당신이 이렇게 코인을 비판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100달러일 때도 이런 비판을 받았고 1000달러일 때도 이런 식의 비판을 받았다. 근데 지금은 거의 뭐 많이 올랐잖아요. 하락을 했었지만 그쵸 거의 뭐 전성기 때는 7000만원 뭐 8000까지도 갔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격이 가치를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으로 쳐도 1달러짜리 주식이 100달러로 간 이런 사례는 많다. 근데 1달러에서 100달러로 간 모든 주식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 남아있거나 계속해서 이 가격이 오른 것은 아니다. 그중에서 상폐된 주식도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 코인을 대변한 논리는 이제 맞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코인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 CBDC가 이 크립토 시장을 다 접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화 시스템이 탈중앙화 시스템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원래는 본인도 이 연준이 하는 게 너무 못 믿어가지고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이런 블록체인 시스템, 탈중앙화 시스템에 믿음을 가졌었는데, 아니 근데 이 요즘 하는 거 보니까 뭐 FTX 사태 같은 건 터져, 루나 같은 사태 터져. 이건 탈중앙화 시스템이 중앙화 시스템보다 더 부패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연준은 하는 게못 마땅하긴 해도 뭐 우리가 연준이 뭘 하는지 뭐 회의록도 공개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뭐 감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뭐 파월은 영향을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중앙화 시스템이 더 탈중앙화 시스템보다 더 건전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CBDC가 크립토 시장을 다 접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심 탈레브가 원래는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이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앙화된 시스템이 탈중앙화된 시스템보다 차라리 더 낫다. 그러니까 연준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셨는데, 차라리 얘가 낫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항상, 차악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나심 탈레브가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이분이 보시는 세상은 굉장히 좀안 좋은데, 아이, 그다 진짜 안 좋은데, 그래, 얘가 낫다. 이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주식 중에서는 좀 AI 아하. 주식이 위험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테크 회사의 97%는 실패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진은 오스본이라는 이제 노트북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게 네. 최초의 노트북이래요. 그러니까 이 나심 탈렙이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PC의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이제 오스본에 투자를 했다. 이제 여기가 최초의 노트북 만든 회사니까. 아하. 근데 이 회사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테크 회사는 대부분이 망하기 때문에 내가 기술에서 맞춰도 회사에서 틀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AI 산업이 어떻게 될지 뭐 윤곽이 지금 전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AI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투자를 한다? 이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그림이 이제 노트북이라고 하면은 이걸 접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들고 다녀야 되겠네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노트북인 것 같은데, 그냥 맨날 그 컴퓨터 본체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이 노트북이라고 쫙 이렇게 펴고,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 나왔으니까 그거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ETF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AI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또 과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AI 관련된 주식들 중에서 뭐가 제일 좋지? 가 아니고, 그래, AI가 좋아? 그럼 AI ETF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랑은 좀 다른 양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 기술에 베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뭐, 아, 부분 뭐 하나 맞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ETF에 사놓는 그런 투자자들이 쉽게 선택을 할수 있다 보니까 돈은 또 많이 가게 되고, 그 산업의 쏠림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 빨리 올랐다 빨리 빠지고 이런 일들도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 관련해서 이제 나심탈렙은 ETF 때문에 좀 이렇게 버블이 또 추가적으로 낀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심탈레브는 ETF를 별로 안 좋아해요, 또.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찾아오는 금융위기가 그럼 블랙스완이냐? 본인은 블랙스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이딱 봐도 무너질 것 같은 달인데 그게 왜 블랙스완이냐? 그래서 이게 무너질 것 같은 지금 달인 이유는, 아니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조상님, 조상님들의 조상님들도 이 제로금리라는 시대에서 살아본 역사가 없다. 우리가 첫 제로금리에서 살아본 세대고, 그럼 당연히 뭔가 일이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는 누구나 예측 가능했던 화이트 스완이고 절대 블랙스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회자가, 아 그러면은 뭐 당신 말대로 제2의 금융위기 같은 게 찾아오고, 그러면 지금의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번 이 하락이 뭐그 금융위기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연준은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이번 하락이 올 거라고 왜 예측하지 못했을까? 뭐 코로나라는 뭐 갑작스러운 충격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거냐? 아니면은 MMP라는 이론을 너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전혀 또 색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이유는 뭐 코로나나 MMT 이런 게 아니라 연준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밑에 이제 사진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정규분포와 그다음에 이제 페테일을 나타낸 거거든요. 파란색이 정규분포고 네. 초록색이 페테일인데 한마디로 이제 이 페테일은 정규분포보다 이런 테일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이 정규분포가 아니라 나심 탈렙이 봤을 때는 페테일에 가까운데, 근데 연준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규분포로 학습을 하고 그걸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올지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 대학원 때 논문 썼던 내용이어가지고 이게 정규분포라는 게 이게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정규분포를 수학으로 식을 쓰려면은 식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저 식은. 근데 이제 페테일을 나타내려면 어려워. 그래가지고 모델링 하기 어려워서 나 그냥 세상에 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인 걸로 하고 계산하자 우리. 요게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분포로 이제 세상을 이루어졌다. 아이 그렇게 극단치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 라는 이제 그 이야기로 모델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나심 탈렙가 지적한 부분이 맞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금융위기가 올 텐데 근데 이게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조정이다. 네. 네. 네, 이효석 아카데미에도 이제 자주 예, 하셨는데, 이 메인스트릿과 월스트릿의 차이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실물 경제와 금융의 괴리가 너무 커졌다. 금융이 네. 상대적으로 너무 비대해졌다라고 말씀을 좀 자주 하셨었는데, 네. 나심 탈렙도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아, 지금 이 실물 경제에 비해서 금융이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이게 다시 좀 실물 경제에 맞게 금융이 조정이 되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 그래프는 이제 버핏 지수, 그러니까 이제 GDP와 이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이제 대비를 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실물 경제와 금융의 크기를 이제 비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주식 외에도 뭐 파생이나 이런 걸 끼면 더 이제 크겠죠. 실물 경제보다 금융이 훨씬 더 규모가 클 텐데, 확실히 이 2010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금리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갑자기 실물 경제에 비해서 이 금융의 크기가 커졌거든요. 네. 나심 탈렙은 이게 이제 평균 회귀를 할 거라는 거죠. 다시 예전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한 중간치가 80%대라는데 이게 다시 그 나심 탈렙은 그 예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토막 나야 된다는 얘기네요, 거의. 반토막 나온 이유는 이제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니까 이제 2010년 요 시대가 오히려 특이한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는 금리 수준이 70년대 이전, 50년대에서 60년대 수준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이제 비율도 그에 맞게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런 뭐 건강한 조정이라고 해도 엄청난 규모의 위기가 올 텐데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자기들은 풋옵션을 매수를 하는데 판단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다. 뭔가 이제 이런 위기가 올 테니까 풋옵션 좀 사놔야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산대요. 버릇처럼 생각 없이 산다. 왜냐면은 내가 생각을 갖고 매수하면 망한다. 내가 어떤 이런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풋옵션을 살려고 하면은 그때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돼가지고 이미 오른 상황이고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무지성으로 매수를 해야지 이게 이게 헤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나심 탈렙의 투자 방법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제 금리 그러니까 이자를 즐기고 이자를 받고 풋옵션을 계속 일부분을 사는 거예요. 이걸 마치 보험에 가입하거나 복권을 산다는 생각으로 아유 어차피 뭐 꽝되면 말고 그런데 만약에 블랙스완 같은 일이 생기면 이 옵션이 그냥 바로 당첨이니까 그냥 매일 그냥 복권을 사듯 뭐 이렇게 사라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칼퍼스인가요? 어디 이제 미국의 연기금이었던 것 같은데 아 우리 이제 이런 블랙스완을 대비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풋옵션을 샀어요. 그 풋옵션을 사는 그 나심 탈렙이 운영하는 아까 그 헤지펀드 이름 뭐죠? 유니버사. 유니버사에 계속 돈을 넣고 있다가 코로나 터지기 두 달 전인가? 해지했어요. 그러니까 복권을 당첨되기 2주 전에 그만 산 거지. 10년 동안 사다가.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효석 아카데미에 소개해드린 이제 AQR이라고 굉장히 이제 커트펀드에 네. 유명한 쪽인데, 그 사람도 이제 나심 탈렙을 비판을 하면서,
아니, 이거는 뭐, 복권 긁는 거랑 뭐가 다르냐. 차라리 리스크에는 분산 투자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제 나심탈레브가 굉장히 현학적이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긴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해보면 딱 그런 거예요. 너 그럼 맨날 복권 사라는 얘기네. 똑같네. 될 때까지 사라는 거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나심탈레브는, 야, 복권보다 당첨률이 훨씬 높아. 아까 페테일 얘기했잖아.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복권보다 훨씬 비싸긴 하죠, 풋옵션 그쵸. 맞아요. 가격이. 그리고 이제 뭐 기관은 이렇게 뭐 나심탈레브 얘기한 대로 풋옵션을 매수를 해서 뭐 헤지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은 어떻게 하냐? 개인은 그냥 관망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여기 이 지점에서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지금까지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다가 뭐 개인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마. 그냥 보고만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당신 뭐 세상 망한다고 얘기해놓고 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손 녹으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이제 열이 와서 막 따지니까 오히려 더 밀고 나갑니다. 아니 개인이 그렇게 투자를 열심히 하는 게 정상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심탈레비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재테크의 신화, 이제 은퇴의 신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결국에는 자본시장에서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게 노동소득보다 더 높거나 더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은퇴 이후에 일을 그만두고 이제 재테크로 투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일종의 신화가 있는데, 그 개인이 이렇게 어려운 금융시장에서 투자로 살아간다는 믿음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게 그게 맞는 거냐? 자기는 그게 맞지 않다고 본다. 치과의사는 투자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빨 뽑아서 돈 벌어야 되고, 정육점 사장은 투자로 돈 버는 게 아니라 고기 팔아서 돈 버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내가 뭔가 이제 이 투자를 해서 그걸로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해가지고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는 게 본인은 맞는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위기가 와서 금융시장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이런 개인들 사이에서 퍼진 재테크의 신화도 사라지면서 이런 사회가 좀 건강하게 다시 돌아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이야기할 때, 집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냐, 사람이.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집을 사고 나면 좀 생각이 또 많이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주식을 사고 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주식이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주식을 안 사면 주식이 빠져야 돼요. 이게 좀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져서, 재테크 신화, 그리고 이제 파이어,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한번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에릭이 소개해 준 나심탈렙 이야기 상당히 흥미롭고, 또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에다가 나는 나심탈렙이 좋다, 아니다, 이렇게 격론을 벌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릭. 네, 감사합니다.